브라운을 착용했고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 좀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그래픽 직경이 13.5로 작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맨눈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반대쪽 서클라인 진한 거 보이시죠? 착용해볼게요. 전체적인 발색이 저는 조금 더 노란기가 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어두워요. 막 동동 뜨는 노란 브라운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렌즈미의 15,000원대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데일린 라인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데일린의 조금 더 부드러운 버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감 직경은요, 이게 13.5잖아요, 그래픽 직경이. 뭐 더 작아 보이는 느낌도 아니고 뭐 더 커 보이는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딱 적당한 13.5 정도의 사이즈. 굳이 말하자면 아니야 작아 보이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선명하면서 너무 튀지 않은 좀 부드러운 브라운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만족하실 브라운 렌즈인 것 같습니다. 눈빛이 좀 부드러우면서 선명해 보이는 느낌이야. 착용했고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 그레이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어두운 색처럼 보이는 느낌인데. 일단 반대쪽 착용해볼게요. 아까 브라운보다 서클라인이 더 선명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같은 라인에 같은 직경이지만은 아까 브라운보다는 누워 브라운보다는 더 눈이 똘망해 보이고 커 보이는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색감은요 밝은 브라운도 아니고 약간의 푸른빛이 정말 아주 살짝 느껴지는 어두운 그레이라서 그런지 약간 네이비색 같기도 하고. 요거는 그레이를 생각하고 착용하신다면 조금 더 어둡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딱 요 화면에 보이는 요 색감이에요. 뭔가 검정도 아니고 그레이도 아니고 뭔가 네이비 같으면서도 그레이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 체감 직경은요 왠지 느낌은 이게 색이 어두워서 그런지 그 아까 누워 브라운보다는 더 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근데 이렇게 진한 렌즈를 쓰니까 요 피부톤도 더 화사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 좀 있으면. 이렇게 어두운 렌즈를 도전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여름에는 좀 밝고 3컬러, 4컬러 이런 렌즈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가을, 겨울에는 조금 더 묵직한, 좀 어둡고 딥한 렌즈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누오 그레이였습니다. 초코색을 착용했고 여기는 저의 맨눈입니다. 오, 약간 보기 드문 초코색이에요. 약간 붉은기가 살짝 느껴지는 그런 초코색인데 짜잔,
렌즈만 보셔도 약간 붉은기가 느껴지시죠? 살짝 반대쪽 보통 초코색 렌즈들의 발색을 보면 초코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브라운 같은 밝은 초코색이 있고 그리고 완전 어두운 짙은 초코색이 있고 그리고 약간 초코우유 같은 초코색이 있는데 요런 살짝 붉은 감성의 초코색은 드물거든요.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다가오는 가을에 맞는 단풍색 같기도 하고 가을가을한 그런 느낌? 체감 직경은 아무래도 이게 앞에서 본 브라운이랑 그레이보다는 발색이 좀 자연스러운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브라운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그레이보다는 누오 그레이보다는 더 작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래도 서클 라인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13.5보다 조금 작아볼 수는 있겠다. 한 13.34? 근데 막 눈이 흐려 보이는 그런 아이는 아니에요. 색깔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약간 붉은 노을 같기도 하면서 요즘 초코색이 진짜 예쁘게 나오네, 렌즈미가. 제가 며칠 전에 그 렌즈미 고윤정 렌즈 뉴스 렌즈들을 리뷰를 했잖아요. 제가 하루하루 매장에서 블랙 그레이 초코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어봤는데 초코가 가장 인기가 많더라고요. 고객님들도 두 개를 사면 더 할인이 되니까 다른 색깔을 많이 구매를 해 가시거든요. 근데 그 사가신 뒤에 고객님들의 반응을 봐도 초코가 인기가 좀 많았어요. 오늘부터는 이 누오 라인을 제가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이것도 초코가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다음에 제가 저희 고객님들의 반응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뻐 예뻐 예뻐. 여기까지 누오 초코였습니다.